개항 지역던 제물포와 인천 화교들의 삶이 시작된 곳입니다. 그들은 왜 산동에서 인천 제물포항으로 오게 되었을까요? 그것은 바로 산동성의 지속된 흉년과 의관한 사건으로 인한 전란 등 국내적 문제와 조선총독부의 조선식민지 건설의 노동자로 일하기 위해서 산동성과 가깝고 전기 항로가 있는 인천을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. 정착 초기 제물포항에서는 몇몇 산동인들이 호떡집, 교자집 등 싼값의 끼니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먹거리를 팔기 시작했는데 그 간단한 음식 중에 하나가 바로 자장면이었습니다. 자장면은 중국어 발음으로 짜지앙 미엔이라고 부르는데 산동 자장면은 볶은 춘장을 면 위에 부어 채썰은 오이 등과 함께 비벼 먹습니다. 춘장은 그 맛이 짜기 때문에 많은 양을 넣지 않습니다. 오늘날 우리가 먹고 있는 자장면에는 양파, 감자, 옥수수, 돼지고기 등 다양한 재료를 넣고 만드는데 이것은 화교들이 한국인의 입맛에 맞게 새롭게 만든 자장면입니다. 이제 춘장을 면에 올려 비벼 먹으면 당시의 산동식 자장면 완성!